네, 안녕하십니까. 2015 제주 포럼 문화 세션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의 첫 번째 순서인 문화를 통해 바라본 제주의 미래 제주 포럼 문화 선언의 진행을 맡은 피아니스트 우상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 포럼 10회를 맞아서 새롭게 마련된 문화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주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처음 진행자로서 제안을 받았을 때요,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주에서 자작나무 숲이라는 음악 단체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작나무라는 러시아 로망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괜찮았나요? 네, 어떻게 피아노를 친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을 푸시고 지금부터 문화 세션인 만큼 네, 부드럽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예, 환영을 해주시고자 초대 문화부 장관이신 이여령 선생님께서 함께 자리하기로 하셨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이 어려우셔서요.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여령 선생님의 여는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지금도 모였죠? 문화를 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주도입니다. 빤한 것 같지만 문화란 뭐냐 하는 정의만 해도요, 110여 개가 넘습니다. 말하자면 문화는 너무나도 많고, 또 문화는 지역이나 사람들이나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이야기합니다. 무지개는 색깔이 많아요. 빨주노초 파란보라운데 이거 거짓말이죠. 무지개가 7색입니까? 여러분도 쉬어보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빨강과 주황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습니까? 무한색입니다. 그런데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 석학도요, 무지개를 네 색깔이라고 그랬죠. 크세노폰 세 색깔. 마르키오스 와가지고 겨우 여섯 색깔입니다. 쇼나족들은요, 딱 주황색하고요, 노란색이죠. 그리고 파란색, 무지개를 두 색밖에 표현하지 않아요. 이러고 보면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문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문제, 온 지구가 지금 옛날과 달리 여럿이 모여서 글로벌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양성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생물 다양성과 함께 문화 다양성은 현대인들이 운명을 걸어야 할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다행스러운 건요, 서로 화합에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화이부당.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은 여러 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무지개 색깔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은 하나예요. 여러 색깔이 모인 색깔. 그게 무지개 색깔이에요. 다양성이 바로 하나인 거죠. 그게 화이부동. 화하되 같지 않다. 그런데 소인들은 어때요? 거꾸로요. 같은 데 싸워요. 서로 색깔 논쟁하고 이게 내 색깔이야, 너 그 색깔 아니야 라고 배타적으로 서로 눈을 흘리고 핥히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의불화죠. 같은데 불화한다는 겁니다. 제주도 어떤 것입니까? 귀향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 뭔가 좀 혁신해보려고 하던 사람들, 또는 진짜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오는 곳이 가장 큰 귀향 땅이 제주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주류 세력에서 뭔가 다르게 살려고 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제주도로 오게 돼요. 그것도 한 사람입니까? 여러 군데서 모이니까 그야말로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무지개다. 하와이 어떻습니까? 하와이 상징하는 게 무지개죠.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닫혀진 곳, 아주 대단히 그 폐쇄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다양성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육지에는 볼 수 없는 하나하나 작은 신들도
여기에 오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때가 왔지요. 소위 제국의 문화, 로마 제국, 해가 질 날이 없다는 영국 문화, 세계의 영향을 가진 미국 문화, 소위 할리우드, 또 실리콘밸리. 근데 요즘 아시아 뜨고 있잖아요. G2.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것은 미국의 쇠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향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화가 세계 문화로 정착해오는 거예요. 무지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와 다른 문화 싫죠. 생소합니다. 참고 이해하면 오히려 내 문화가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다고 남의 문화를 도려내면 내 문화도 몰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거대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발진호초 파란보의 획일적인 일곱 색깔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 수십억의 문화가 이 좁은 제주도에서 발신되는 미래의 꿈의 무지개가 오늘 뜨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만났고 그 무지개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무지개가 아니죠. 무지개 속에 한 색깔이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색깔이기 때문에 무지개는 하나다 하는 거대한 다양성 속에 제 자신의 생각도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모든 문화는 섬이었다. 이 섬들이 하나의 세계만큼 넓어지는 무지개의 색깔로 변한다. 이것이 오늘 발신되는 제주도의 가장 큰 세계를 울리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울리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생각의 축제, 마음의 축제, 영혼의 축제. 세상에 우리 나와가지고 먹는 잔치만 해봤지 생각하는 잔치 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문화는 무지개다. 그리고 제주에서 떠오르는 문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무지개가 기대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와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뜻깊은 말씀이었는데요. 좋은 말씀 보내주신 이여령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화 세션의 주제가 문화를 통해 바라본 제주의 미래인데요. 제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변화와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문화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문화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총 5팀의 활동가들이 발표를 하실 텐데요. 그중 첫 번째 발표자는 제주의 평범한 할망, 하르방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오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정신지 인터뷰 작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작가 정신지입니다. 저는 제주의 할망의 삶을 기록하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첫 사진인데 좀 어둡죠. 제가 3년 전 제주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말 방황을 할 때 할머니들을 만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를 떠나서 12년간 저는 세계를 떠돌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착각도 했었는데요. 크고 멋진 길만 걷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지금 보시는 제주의 정말 올레길입니다. 정말 그때도 이제 보이지 않는 청춘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슬퍼하던 나날이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마을을 돌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올레길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슬프고 희망 없는 제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집들을 서성이며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홀로 남겨진 누군가의 사진이나 또 노인분들이 남기고 떠나신 조촐한 살림들, 꼭 버려진 제 자신, 슬픈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조용히 살고 계신 80, 90대 할머니들이셨는데요. 그렇게 저와 제주 할망의 희망적인 이야기가 막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분은 저를 처음으로 집 안으로 초대해 주신 할머니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님이 타주신 이렇게 달달한 잔치집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30대 초반이었던 저와 80대 후반의 할머니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해녀세요.
성산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아르바이트, 그 무대에서 춤을 추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것이 제주 할머니, 해녀의 이미지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문화를 박제하기도 하고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은 다 할머니네, 해녀 할머니네 집인데 사실 문화는 이런 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망들을 만나고 다닌 지 벌써 3년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슬픈 이야기도 많은데 이분은 슬프지 않지만 눈물이 자꾸 나는 병이 있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또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가끔 만납니다. 이 두 분은 결혼식 날 장가 가기 싫어서 뒷산으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장대소하시고 계셨는데요. 그 뒷산이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마을분들은 그 뒷산을 잘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또 해방이 되고 그 한국전쟁이 나고 사삼이 터지면서 사신 속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계신 분들의 가슴 속에는 좋은 기억도 많지만 슬픈 기억, 아직 말하지 못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신다는데 교회에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마음이 아주 찐했습니다.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분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3 사건으로. 그래서 이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고 긴 세월을 살아오신 할머니들 앞에서 저는 정말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슬픔이 제일 크고 내 절망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던 저였는데 그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8,90년을 걸어온 다리는 이제 녹이 슬었고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점점 소외되는데 저에게 이런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가끔씩 욕도 해주시는 할머니인데 제가 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가끔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재롱잔치도 하는데 그래서 저 별명이 약장수입니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만나신 어른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은 여기 보이는 할아버지 돌담 쌓는 장인이신데 돌아가셔서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12년 동안 저는 인간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 이름 없이 살다간 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이야말로 역사를 제대로 쓰는 일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할머니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뭐하니? 이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분들이 주시는 지혜야말로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받기만 하는데요. 모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은 또 이분들이 일궈온 터에서 우리 모두가 잠시 터를 빌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면서 또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여러분과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지 인터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주의 할망 하르방이 왜 제주의 희망인지 느껴집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 런던 출신으로 제주의 소식을 전 세계로 전하고 있는 분이죠. 도내 유일의 영자신문 제주 위클리의 대런 사우스콧 편집장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유일한 영자신문 제주위클리 편집장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매력과 이야기들을 세계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Sharing the stage with such genuinely active people of culture, I'm embarrassed to say I spend most of my time at the desk. But I feel truly blessed to be able to explore this culture and society. Every day is a learning experience, whether I am at my desk or I'm out reporting. I'm an outsider looking into Jeju society, but all Jeju residents have a duty to learn about the island's history and culture.
Jeju is my home, and my family are Jeju people, so I want to understand its genius. I do this humbly, knowing there are limits to what I can understand, but it is one of my passions. This is why an English language newspaper is needed on Jeju. In this free international city, many foreigners feel cut off from local society for linguistic and cultural reasons. We want to help include them and give a taste of Jeju's richness through our reporting. We also give Koreans the chance to feel the vibran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re. We are also Jeju's bridge to the world. In this information age, it is harder and harder to control information flow. A marketized, sanitized image of Jeju will not survive scrutiny in such an environment, hence the need for independent English media here. We occasionally sense the effects of spreading Jeju's good news. The Travel Channel, BBC Radio, renowned travel writers, European fashion magazines have all contacted us in recent weeks. The paper is a key link in getting Jeju's stories out to the world. But what is the essence of Jeju culture we want to represent? We must respect the island's culture and remember who built this island over generations. The answer is not top-down government policy. The answer is working with local people to fostering existing cultures and providing fertile ground for new ones. In this way, arts and culture can bubble up just like the island's autumn. Culture isn't static and idealized. It is constantly changing, and it can empower or disempower communities. Jeju myths should not be lifeless like Greek legends, but living lessons for today. Through grassroots cultural movements led by all Jeju residents, we can offer a vision of what Jeju can become. Jeju is alive with grassroots vibrancy right now, as artists, musicians, and performers all embrace and explore local culture. Let's celebrate Jeju's unique shamanic heritage. Let's learn to speak its language, and let's dance to its music. Jeju Ole is part of this success. Local, free, independent, culture embracing, it is the anti-corporate vision of Jeju tourism. In 10 years' time, we might have cultural villages all across the island celebrating local Pongnang, Halmangdang, and rural traditions as a whole. But Jeju sits at a crossroads. Exclusive developments threaten grassroots culture. They take away value, fence off the land, and price out locals. No longer wedded to the land and sea, traditional beliefs weaken. We risk creating a sanitized, marketized culture alienated from the people. If communities cannot control development at their own pace, their own heritage can become dislocated, uprooted, and devalued. Jeju culture cannot remain frozen in time, but it must be allowed to develop at its own pace, just like the walkers on Jeju Ole. But we are lucky to live on Jeju while there is still time. By supporting grassroots culture through our paper, we can spread an image of Jeju not defined by corporate mass tourism. Let's support a vibrant Jeju where traditional cultures are adapted, reborn, and reinterpreted, while new cultures are fully embraced. Jeju values are all already here. We cannot add value to Jeju. That is the arrogance of our generation, thinking we can improve what our forebears handed to us. We have unprecedented power to manipulate the environment as we see fit, but history says we're more likely to devalue than add value. Jeju is not a museum. It's a living culture, and we should tell this to the world.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저와 저희 신문이 지켜야 할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신문사가 마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주를 아리는 일에 진심 어린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런 편집장님을 통해서 제주의 생생하고도 살아있는 문화의 가치가 전 세계로 알려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실 분인데요. 제주의 대표적인 로컬푸드 말똥과자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오실 때 모두 받아보셨을 텐데요. 제주와 관련된 생태순환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박소연 로컬푸드 요리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안고 삽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제주에서 풀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리로 농부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한 요리농부 박수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도 청년 시절에 했는데요.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내가 평생 추구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는 지금 해답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 것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음식의 맛과 양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 환경, 그 가치를 이야기로 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 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요. 이 땅에서 자란 먹거리, 그 먹거리를 먹는 우리, 우리가 먹고 난 배설물로 다시 비옥해지는 땅, 그리고 그 땅을 가꾸는 농부들, 이런 생태순환 이야기가 담긴 과자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 중에서 오늘 말똥과자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똥이지만 그 속에는 자연에서 얻은 음식을 먹고 먹은 것이 다시 배설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태순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풍토 속에서 음식도 획일화, 대량화,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태순환 음식을 통해 자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나아가 음식을 통해 얻은 이 에너지까지도 좋은 것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을 이 과자 속에 담았습니다. 제주의 가치, 자연의 가치, 땅의 가치, 더 나아가 그 땅을 가꾸는 농부의 가치를 전하는 활동이 제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이며 좋은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선물 있으시죠? 그 안에 바로 이 생태순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말똥과자가 들어있습니다. 말이 풀을 먹으면 풀똥을 싸겠지요. 그 풀을 코코넛채로 표현하고 말똥이 분해되는 데 꼭 필요한 벌레들을 초코칩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드시면서 풀과 벌레를 한번 찾아보세요. 껍질이 말라버린 귤까지도 잼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려는 그 농부의 마음을 담아 레시피를 만들고 잼을 잘 먹지 않는 우리네 문화를 고려해 매실청처럼 다양한 요리로 쓰일 수 있게 만든 이 가공상품에도 생산자인 농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음식 본래의 신선하고 순수한 맛을 되찾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 음식을 지켜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소멸해가는 지역 음식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는 활동을 통해 농부와 장인들의 축적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향토 음식의 현대적인 감각과 지역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접목해 대중화하는 작업도 중요한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음식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러한 작업이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다 소셜 다이닝 행사를 열고 더 나은 음식 시스템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먹을거리의 생산에 직감적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생산자입니다. 농부님들과 함께 토종 종자를 지키고 지역 문화가 담겨있는 스토리텔링 음식을 개발하고 친환경적인 먹을거리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하는 일, 이 모두가 음식 문화를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과 의식 그리고 식생활을 바꾸는 미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워크숍 자체가 기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요리 워크숍을 보육원에서 여는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다양한 음식 문화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 합니다. 저는 농부의 가치와 땅의 가치를 알리고 자연과 인간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음식 문화 활동을 제주에서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미래의 제주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주를 더욱 깊이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순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공간에 담아내고 있는 분이죠. 젊은 작가와 기획자를 지원하기도 한다는데요. 문화예술계 담론을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문화공간 양해 김범진 관장과 기획자인 김현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간 양 김범진, 김연주입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거로마을에 외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삶 그리고 손자의 어릴 적 추억이 곳곳이 담겨있는 작은 돌집이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문화와 예술로 거로마을에 말을 걸고자 합니다. 삶과 함께하는 예술을 꿈꾸며 기획자는 서울에서 거로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 전통가옥의 형태를 간직한 작은 돌집은 이제 예술가들과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양은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전시를 지원합니다. 전통가옥이 갖는 독특하고 복잡한 공간 속에 살면서 작가들은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갑니다. 문화공간 양을 통해 예술가들과 마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었지만 작품을 함께 만들고 예술을 즐기면서 마을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작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팽나무 아래는 옛날의 마을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던 자연소였으나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아 현재의 소통의 의미를 생각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문화공간 양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문화와 예술이 작품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북초등학교 학생들 187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벽화로 만들었습니다. 작가, 기획자, 도슨트 등이 되어 다양한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예술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문화공간 양의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을 비평하고 구입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예술의 향유자, 후원자, 소장자가 되어갑니다.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예술을 이해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공간 양은 마을의 역사를 예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북동에 나고 자란 예술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른 작가의 눈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사진, 만화, 영상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마을 물이 먹던 곳, 마을 사람들이 빨래하던 곳, 목욕하던 곳,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던 곳, 화북촌의 풍경 속에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추억을 따라가다 보면 깊은 과거의 문화 지형을 조우합니다. 매년 고로마을에서 열리는 마을총회, 경로잔치, 단합대회 등은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4.3 때 살아버린 마을 이름과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작품 속에서 다시 불러봅니다. 예술가들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어떻게 예술을 통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만나 새로운 형식의 공동작업을 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다른 작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협업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서로 보듬어 안는 공동체를 고민의 결과로 제안합니다.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문화예술의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문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인문학 세미나에서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토론합니다. 감나무 아래에서는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술가의 인건비, 미술시장의 문제점,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에 도움되는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기를 쫓던 채방과 베개에 사용되었던 자시 장식이 등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현대의 쓰임에 맞게 되살리려는 시도와 난해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현대미술이 아직은 낯선 제주도민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양은 제주도의 젊은 작가와 기획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잊혀진 작가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정리하는 것도 문화공간 양의 할 일입니다.
비자림의 열림옥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하나댁이란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풍경과 역사를 소재로 문화공간 양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국내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들이 새로이 작품을 하나하나 문화공간 양과 마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재를, 아이들의 관심이 미래를 만듭니다.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문화공간 양에 머물렀던 작가들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작가들은 이제 거로 마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가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문화와 예술 활동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공간 양과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갈 거로 마을의 미래가 얼마나 다채로울지 벌써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죠? 네, 문화활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숲을 읽어주는 분입니다. 곶자왈 환상숲 해설가 이지영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목일날 나무 5000그루 옮겨 심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행운해 절대 농부는 되지 마라 삭혀. 그 생각 덕분인지 진짜 서울에서 잘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4년 전 모습이고요. 그런데 초나이피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흙냄새가 간절하고 답답했던 그 숲과 바다마저도 그리워서 다시 제주 땅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저희 가족이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돌아온 집,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아빠와 곶자왈 걷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왼쪽 뇌가 막혀 오른쪽 몸을 완전히 못 쓰게 된 뇌경색 환자였습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하자 사람도 만나기 싫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집 뒤 곶자왈 숲으로 들어가셨지요. 매일 숲을 거닐면서 당신 거를 산책로를 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몸이 완쾌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운 가시덤불 숲을 딸인 저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곶자왈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봐오긴 했는데 농사 못 짓는 땅, 버려졌던 땅 그랬거든요. 근데 배우고 나니 달라지더라고요. 매일 숲을 보다 보니 돌리의 근육질 뿌리를 뻗고 잘린 곳에서 새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숲이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야말로 환상적인 숲이었죠. 숲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몇 월의 사진 같아 보이세요? 여름, 가을? 근데 사실 위는 사계절 푸른 곶자왈의 12월 겨울 풍경이고요. 아래 사진은 봄에 새순이 나면서 묵은잎들이 떨어진 5월의 낙엽 풍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지어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알면 숲을 잘한다고 착각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럼 숲은 왜 찾나요? 좋은 공기 마시려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 생각해보면 다 자신을 위해서 숲을 방문하는 거더라고요. 돌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저 나무 한 그루의 이야기도 알지 못한 채 돌아가니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거죠. 저도 전에는 무신경했습니다. 곶자왈을 공부하고 나서야 개발되는 제주 땅을 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구나. 누군가 곶자왈이 왜 소중한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숲 읽어주는 여자가 되길 자청했습니다. 매일 숲을 봐온 백수 아빠와 백수 딸은 곶자왈의 특징과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스토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루에 한 명, 두 명, 저희 첫 한 달 수입 2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명의 숲 해설사가 필요할 만큼 알려진 숲이 되었습니다. 간혹 해설을 해드리겠다고 하면 아이고 나 도민이라이 그거 몰라도 돼요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한 시간 돌고 나서 제주를 제대로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가 제가 제일 뿌듯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자란 아이보다 흙을 밟고 자란 아이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인근의 보성초등학교 아이들은 매주 4시간씩 심지어 1년에 27번 숲을 방문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중 한 프로그램인데요. 버려진 돌땅이 멋진 곶자리 되었듯이 작은 돌들을 활용해서 숲 작품을 만들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때 돌을 붙여서 뼈대를 만드는데 단 완성은 이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곶자를 부탁하는 편지를 남긴 다음 그 다음 주에 방문하는 이들이 그 편지를 보고 나머지 식물들을 올려서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때 남긴 편지인데요. 안녕, 난 300년 전 너의 증증증신조 왕할머니란다. 지금 제주도에는 곶자리 6%밖에 없어. 이곳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려는 나쁜 사람들을 너가 잘 막아줄 수 있겠니?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제주를 지킬 겁니다. 이럴 때 참 보람 있어요. 하지만 가끔 젊은데 왜 이런 데서 일하냐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저 제주의 곶자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숲은 저희 가족을 모이게 해주었고 아버지를 낳게 해주었으며 저의 삶의 터전이자 일터, 지금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해준 아주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자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훼손을 부를 뿐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숲을 필요로 하지만 숲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숲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숲을 읽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함께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문화활동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풍요로운 문화가 가득한 제주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제주에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두 모실 수는 없었지만 더 많은 문화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문화활동이 담긴 인터뷰집과 영상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제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죠? 혹시 짐작하시나요? 네,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도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문화의 섬, 예술의 섬,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주도지사 원희룡입니다. 평화의 섬 10주년을 맞은 제주는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적인 감성이 짙게 배어 있는 곳입니다. 제주가 지닌 내면의 힘을 문화로 풀어내고 문화로서 지구촌의 아픔을 포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문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문화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귀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월드컬처 오픈 홍석현 위원장님과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모임을 주창해 주신 김원 대표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도 내외의 제주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서 제주는 기존의 가치질서와 제도로부터 차별과 고난의 기억이 뚜렷하고 외세의 침략도 끊임없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기억과 척박한 환경을 딛고 더욱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겪는 아픔의 뿌리를 이해하는 치유의 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 이것이 바로 문화적 자본, 문화자본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사회, 그리고 자연 자본이 거대하게 연결되고
제주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증가하면서 제주는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움직이는 것은 문화입니다. 미키마우스가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겨울연가가 한류로 불타게 한 것도 바로 문화입니다. 세계 어떠한 강력한 힘보다도 파급효과가 큰 문화. 이제 그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 감동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요소 요소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학, 건축, 그리고 예술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열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문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월드 컬처 오픈, 이름이 좀 어렵죠? 월드 컬처 오픈과 함께 공동의 문화 비전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첫 문화 세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 월드컬처 오픈과 제주도가 문화로 상호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문화 활동가들께서 나누시는 생각들이 제주에서 일어나는 이 소중한 변화의 이른 흐름을 다시 한번 함께 느끼고 문화적 변화의 바람이 제주와 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 지구촌을 이롭게 하는 평화의 에너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월드컬처 오픈의 홍석현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월드컬처 오픈의 홍석현 위원장님 무대로 나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원희룡 도지사님과 제주도민들께 제10차 제주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월드컬처 오픈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곳으로 만들까 오랫동안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만들어 나가고 누구나 스스로의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며 진심 어린 노력을 해온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인, 단체, 기구들과 함께 민과 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국경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융합적 협력을 지구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또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문화의 힘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다양한 국제적 인사들과 만나며 부쩍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자연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제주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감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지 또 동북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문화를 통해 지구를 품고 또 힐링을 하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서 또 멋진 문화의 섬으로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월드컬처 오픈은 다양한 글로벌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제주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대립과 분쟁을 해결할 열쇠는 문화에 있고 그 중심에 제주가 있다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주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에 정말 중요한 순서를 두 분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 세션 일부 행사의 마지막인 제주 포럼 문화 선언 발표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월드컬처 오픈 그리고 제주의 문화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제주를 새로운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제주 포럼 문화 선언을 발표하도록 하겠는데요. 낭독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님과 월드컬처 오픈 홍석현 위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주 포럼 문화 선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타인들과 나눈 후 더불어 누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바람은 예술, 과학, 생활양식의 다양한 문화 형태로 발전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는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는 익숙하지 않기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르기에 더 알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문화는 우리를 교류를 하게 합니다. 문화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이 담겨 있고 문화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바라는 따뜻함과 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온 인류는 지식에 있어서나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계속 문화에는 물이 흘러 곳곳에 스며들듯 양산된 물질과 정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문화가 국경을 넘나들고 가치와 생각에 마주치며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어디서나 수평을 찾아가듯 인간은 끊임없이 균형과 조화를 찾아 나아갑니다. 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 무엇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인지 많은 이들이 열린 시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며 지구 곳곳에서 공유와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교류를 넘어 공감과 포용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의식 속에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환경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에서
함께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협력 시스템은 도시와 민간이 함께 그리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인류 공통의 언어인 문화를 매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와 국내외 문화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문화를 통해 일상과 사회 곳곳에서 향기로움이 발산되는 더불어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세계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겸손히 동참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월드컬처 오픈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합니다. 하나, 다채로운 문화가 전시되고 어울리는 열린 교류의 장을 펼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하나, 지역과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적 노력들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하나, 세계 지역 간 문화 정책과 실천 방안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그리고 월드컬처 오픈은 글로벌 협업기구로서 제주 및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최선을 다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이에 선언합니다. 하시는 두 분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악수를 나누셨는데요. 원희룡 도지사님, 홍석현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실까요?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5 제주 포럼 문화 세션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의 첫 번째 순서인 문화를 통해 바라본 제주의 미래 제주 포럼 문화 선언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주 포럼 문화 세션을 통해서 제주가 문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제주 포럼 문화 세션이 더욱 성장해 나가고 제주와 세계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신 후에 두 번째 순서인 문학으로 순화시킬 제주 문화와 제주 버나큘러 건축의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한 패널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10분 후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지금까지 우상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remember